세종시에서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축제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내일까지 진행되며 20여 기관이 참여해 12개 체험존과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예방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교통과 통학 차량, 승강기 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체험을 원할 경우 누구나 개별적으로 현장 신청 후 참여하면 됩니다.